뉴레님을 끼 껴달라고요? 뉴레님을? 네? 뉴레? 뉴레는 방송 못한대요. 평소 때. 제가 29일 이후에는 프리합니다. 아, 그 BJ는 그런 건 나중에 정하고 일단 오늘 끝낼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끝내야 돼. 지금 11시인데 나 술 먹으러 가야 돼. 자. 역시 기승전 술이구만. 아, 지금 부르고 있어 홍대에서 애들이.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 뭐, 아, 나 뭐 말할라 했지? 아, 말을 끊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을 끊으시면 안 돼요! 술 얘기 너가 꺼냈어.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하고 다음 주에 캐스트를 깨고 나서 정하는 게 어때요? 어차피 지금 장수도 없고 용병도 없는데 뭐. 그 저기 형님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를 정하는 거는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말 몇 마디면 정해지니까. 페널티는 그러니까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아니 2주 뒤에 15일 날 방송을 할 거잖아. 예. 그때 일단 그 오늘 방송하면서 퀘스트를 깨는데 거기서 꼴찌한 팀이나 뭐 사람한테만 페널티를 주자는 거지. 한 명한테만. 그래서 다음 그 다음 한 명한테만 방송할 때는 그걸 못 쓰는 거지. 페널티 먹은 채로. 아, 샤리맨님 별풍선 한 개 두 개 세 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명한테만 주자고요. 페널티를. 그치. 꼴찌한테만. 그 꼴찌를 어떻게 그럼 매길까요? 그거를 이제 정해야지 우리가. 지금 그걸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말 몇 마디. 다음 주에는 뭘 캐기나 뭘 올리기 잡을 걸로 할 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퀘스트 다 깬 거 인증샷 늦게 올린 사람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너희들? 시간대. 아, 그러면 팀으로 하겠네. 시간대를 보면은 그 거상 시간대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그 컨텐츠 내용은 정하고 저희가 가야지. 방송 키자마자 딱 그걸 하니까. 총이도 시간 없다는데. 뭐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난 그거 좋은 거 같아. 그 퀘스트 다 깬 거 먼저 선착순으로 스샷 찍어서 올리는 거. 다음 주는 그걸로 하자 그러면. 아니 네? 그 퀘스트를 다 깨는 거. 아니 그거는 어디를... 2차 장수 증서를 캡처를 먼저... 할 거야. 아 캡처를. 2차 장수까지만? 2차 장수 증서 받은 것까지만. 아. 아니 잠깐만. 그건 개인전으로 하면 안 돼. 팀전으로 해야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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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게 국적으로 따지면 되지. 국적으로 나눠서. 그 스샷을 어떻게 찍어? F12 누르면 찍기. 아니 그건 알아요. 여러분들 나도 아무리 내가 컴맹이라 할 때 그건 알아요. 그거를 너 카톡으로 다 보내주는 거야. 너 카톡으로. 카톡 아니면 땡겨님 방송국에 그냥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올려버리면 됩니다. 올려서 그 이제 밑에 시간 있잖아. 시간.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팀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랑 답별님이랑 같이 편 먹고 퀘스트를 깼어요. 두 개가 올라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종 기점을 하는 거지. 최종을 기점으로. 아 마지막에 올린 팀원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올리고 뭐 답별님이 나중에 올렸으면 그걸 기점으로. 답별님 시간으로 맞춰야지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도와주기도 해야 돼. 그거는 근데 형님 그 상대가 너무 유리하지 않나? 그 좀 그런 감이 있긴 한데. 근데 아니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친구. 그러면 괜찮습니까? 다른 분들 다 그 내용 괜찮습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나 왠지 내가 제일 불안한데. 아 근데 쇼미는 가르쳐준다는 생각하고 은랑군 형님이랑 저랑 팀을 먹을까요? 그거 우린 세 명이 팀을 먹자 그러면. 아 근데 너 퀘스트가 달라서 안 돼. 퀘스트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안 돼. 아 안 되지 안 되지. 아 괜찮아 쇼미 그냥 하세요. 팀 먹고. 아 오케이. 형님 능력이면은 커버 가능해요. 컴맹 능력이네 우리 팀. 답별님 저만 믿으세요. 나 컴맹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마. 오케이. 그러면은 그 스샷 찍어서 올리는 거 괜찮죠? 반대 없으시죠? 네. 오케이. 어디로 해요? 뭘 어디로 해요? 오늘 방송하는 BJ 방송국에 올리는 걸로 하죠. 아, 네네. 첫 번째는 자기 방송국에? 제 거니까 다 알아서 게시판 만들어 놓으시길. 클럽 BJ 합동 방송 사진 올리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사모님 19개 감사합니다. 아, 사모님 별풍선 19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또 일본어로 시작해서 또 일본어로 하는구나. 아. 질문이 있답니다. 지금 내가 볼 땐 체리는 기분 안 좋아. 오늘따라 맥주가 땡기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럼 첫 번째 과제는 그걸로 합니다. 첫 번째 미션은 퀘스트 어디까지 지금데? 아 샤리맨님 별풍선 15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5인가 16입니까 그런가? 그냥 딱 2차 장수 나오는 거 뭐 그걸로 하면 돼. 2차 장수? 그러니까 15일 날 동시에 시작을 해. 1차 장수. 2차 장수. 1차 너무 빨리 나와. 1차 너무 빨리 나와요. 2차 장수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아니, 아니 최장 건강 1시간 반이면 나와. 1시간? 예, 1시간 1시간 반. 1차 장수는 몇 분 만에 나와요? 한 20분? 1차 장수를 해요. 아니, 그럼 이거 시간이 스샷 찍어서 올려도 너무 빨리 끝나 방송이. 아, 그대로 끝내자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 딴 걸 더 하더라도 1시간 반이면 제 생각에는 되게 간당간당할 수 있어요. 쇼이도 그렇고 2시간까지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준비하는데 딱 방송 8시에 모여가지고 땡치자마자 오케이 시작 딱 해가지고 뭐 9시 반에 딱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시간 끌다 보면은 막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조금 쉽게 가는 게 나아. 욕심부리지 말고. 제 생각에 이상한 거 좀 무난할 것 같기는 해. 그러면은 상인 캐스트 하는 건 어때요? 상인 캐스트 야. 아 야. 맞아. 자, 너 맞아 200개 300개 채우고 싶냐? 그럼 12까지만. 12? 12단계? 단계를 정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전투 캐스트도 단계 정하면 되잖아. 몇 단계까지? 단계 다 똑같지 않나? 단계는 똑같지. 그러니까 몇 개 제일... 깨는 거 그 개수는 다 똑같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만약 1시 반까지 할 거잖아. 1시간 만약 8시부터 해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토크를 할 거라고 하면은 예. 어차피 우리가 같은 서버니까 거상 시간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캐스트 어디까지 진행했나를 찍는 거야. 아... 캡처로. 거상 시간으로 끝났을 때 끝났을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 캐스트까지 했는지. 고 깔끔하네. 고 깔끔한데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진도가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지금 캐릭터도 모든 캐릭터가 전부 다 다르면 안 돼. 진도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퀘스트 어차피 전투 퀘스트만 하는 걸로 하자. 뭐 상어 캐를 해도 괜찮은데 제 생각엔 그래. 그러니까 뭐 전투 퀘스트를 만약에 10단계까지 깼어요. 근데 뭐 쇼이가 처음 하니까 쇼이는 5단계까지밖에 못 깼어.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같이 커버해 줄 수 있는 뭐 그동안 우린 수다를 떨고 있든지. 그래서 제가 좀 여유를 남기자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아니죠. 어차피 그것보다는 신전이기 때문에 나는 끌고 갈 수밖에 없어. 그것보다는 신전이니까. 이제 방송 시간에는 그 방송 시간대로 하고 방송 끝났을 때를 대비해 갖고 1등인 사람들한테 맞춰 놓으면 되죠, 저희가. 아, 근데 우리는 그게 되지. 나랑 뭐 상디나 은당구랭이나 플러시는 그게 되는데. 아, 그런가? 쇼이 같은 경우는 혼자서 게임 어떻게 해? 거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둬야 된다니까 방송 중에. 어, 쇼아. 네. 그 끝나고 나서 나한테 계정을 넘겨. 내가 키워놓을게. 아니 그게 아니라 가르쳐줘야죠. 아, 그래야지 쇼이님이 하죠. 아 쇼이야 주말에 쇼이님. 아, 아 땡겨야 너가 해. 주말에 방송으로 주말에 너가 쇼이 가르치면서 해. 아니 그니까 형님들 그 이게 컨텐츠를 빨리 소모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반년 내내 전투 캐스트만 깨고 있어도 재미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굳이 많이 깰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재미만 있으면 돼. 1시간 반을 하는데 리미트를 두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 2차 장수 증서를 예로 들었으니까 1시간 반 안에 2차 장수 증서 받는 것까지를 하는데 못하면 못한 거에서 딱 쓰다. 그리고 1시간 반에 2차 장수 증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빨리 시간 해서 시간 측정한 걸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딱딱딱 끊길 것 같은데. 근데 그럼 등수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아니지. 빨리 하면은 시간이 되는 거고 시간을 초과하면은 이제 어디까지 했느냐가 되는 거잖아. 평가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려워. 그래. 자 그럼 이렇게 해.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디까지 뭐 예를 들면 2차 장수인지 1차 뭐 장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까지 딱 정하고 분단위로 해. 분단위 초단위로 했을 때 팀이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을랑군 오빠랑 저랑 같이 팀이면은 을랑군 오빠가 뭐 예를 들면 20분 만에 했어. 근데 나는 40분이 걸렸어. 둘이 합치면 60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순위로 매기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그냥 그게 제일 나아요. 너는 곱하기 2대. 나중에 올리신 분들 곱하기 아, 나 형 그렇게 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를? 야 곱하기 2하면 84. 아, 나 왜 안 그래도 외로운데 왜 저를 두 명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아, 그게 제일 나 처음에 나온 게 제일 나아요. 그 두 명 팀전으로 했을 때 마지막에 올린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나아. 그게 제일 깔끔. 그 안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 아휴. 나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다음 주는 그냥 가야지 퀘스트를 한번 깨면서 적당한 걸 찾아보자. 그게 낫겠다.
이게 처음이라서 너무 충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해봐야 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때는 오빠가 비비사나로 그것도 내가 지금 그 거상을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데 비비사나 레벨 86짜리로 빈벽을 치고 앉아있으니 내가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레벨 1서부터 하면 또 잘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오빠가 많은 초보들을 보잖아. 캐릭터를 보고 거까지 아니 너 못한다는 소리가 거까지. 아니고 아니 잘할 수 있는데 아니 진짜로 너 게임 잘한다니까? 아까 해봐야지 아는 거지. 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뭔가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 때문이 아니야. 이게 그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해보자. 일단 첫날인데 어떻게 그걸 입맛을 완벽할 순 없어. 미치겠어. 그래. 그래서 내가 첫날에 거상 하지 말자 그랬던 거야. 간단한 가지고 단한 목적으로. 봐봐.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딴 게임을 다 깔아야 되니까. 세린님 말씀 없으시잖아. 봐. 롤 깔자. 일려의 충격을 받으셨어. 롤 깝시다. 일려 지금 뭐 옆에서 지금 이게 지금 옷이 지금 펄럭인단 말이야 지금. 난 그래도 일본을 한번 경험해 봤거든. 상관없는데. 아, 형이 뭐 13년을 거상을 했는데 뭘. 그럼 어떻게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걸로? 결정난 거 아니야? 일단 다음 주에는 그냥 그 페널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진행만 한번 해보자.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그게 나을 것 같아. 일단 페널티는 안 두는 걸로. 네. 근데 캐스트 게임이면 막 다다 일치 주지 않아요? 아 맞아 그런 것도 주네요. 그런 건 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날 먹어도 돼요? 그거는 뭐 아, 알아서 하는 거로. 주막에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쓰지 말기. 잠깐만 주막에 뭐가 있어요? 주막이. 서버가 다른 건가요? 주막에 건가요? 서버가 달라도 아이템 다 받아줘요. 어허 나 북캐릭으로 계정 새로 나 북캐릭으로 캐릭 새로 만들면은 풀템인데 일치 다다 저 이거 풀도핑 가능한데요? 마당 태양 총수의 총도 있다 아직. 어? 이거는 양심적으로 그냥 먹지 않게 하면 되지 뭐. 심천장, 지천장 뭐 다 있는데. 아, 여기서 그거 먹을 사람 뭐 누가 있다고. 당장에 축지법 하나만 먹어도 속도가 달라지는데. 무용풍이라도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무용풍 퀘스트에서 받은 것만 먹어. 그게 뭐예요? 그 주막 자체를 열지 말고. 빨라지는 거. 그 저기 돈 주면 속도 빨라지는 신발 신을 수 있어. 오. 아 그리고 무형풍 쓰면 딱 보이잖아요. 그 뒤에 효과 생기는 거 바로 알지. 그럼 축지법 축지법도 보이잖아. 네 축지법도 보여요. 다 보여. 속도 달라지면 무조건 뒤에 그림자 생겨. 첫날은 그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걸로 해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퀘스트로 받은 것만 써. 그냥 퀘스트로 받은 것만. 네 퀘스트로 받은 것만 쓰는 뭐 퀘스트로 받은 건 템창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그러니까 주막 오픈 금지. 주막 오픈 금지.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주막은 뭐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처음에 주막 쓸 이제 뭐 다음에 페널티에서 용병 넣어라 할 때 그때 이제 식량 꺼내려고 쓰는 거지. 그건 그냥 오픈 금지하자. 그러면은 첫째 날에는 아예 그 페널티 없이 그냥 간만 보는 걸로? 그렇지. 퀘스트 그냥 다 어느 정도까지만 깨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첫날에 페널티를 정해도 어차피 안 나와요. 장수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리고 해봐야 아는 거야. 해봐야지. 네. 맞아 맞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밸런스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 천천히. 그 그냥 대립다 그냥 주막에다 장수 넣어라 이랬는데 너무 게임 자체가 불가능해 버리면 총이 같은 경우는 순변 딱 하나 있는데 순변 넣어라 그러면 그거 하나인데 그냥 가는 거야. 없어. 뭐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페널티 내용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니까 뭐 하루 동안 노가다 한 거 옆 팀한테 다 넘겨주기 지면 뭐 이런 거 1등 팀에게 넘겨주기 아니 1등 팀한테 꼴등 팀이 넘겨주기 이런 거 아 하루 동안 번 돈 같은 거? 네 하루 동안 번 돈 아 그건 조금씩 뭐 나눠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평생 혼자 할 것 같아요.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예. 상디는 저 만약 상디가 1등 하잖아? 그럼 꼴찌템 아이템을 혼자 다 몰아받는 거 아니야? 어 그렇네. 아 저는 여성 BJ분이 오시면은 여성 BJ분한테 다 드리죠. 아 형이 남자고 해요. 좋다. 아, 남자는 아, 깔끔하다. 여자는 이거는 에이, 재미없잖아. 깔끔하네요. 남자 다섯 여자 셋. 깔끔해. 됐어. 이거 마치 런닝맨에서 그 남자 두 명 남아갖고 커플된 그 느낌인데? 이광수 지석진. 그렇지. 그렇죠. 아 너는 뭐 현실에서 여자친구가 있지 않니? 형은 없잖아. 뜨시.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마치죠.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마지막으로
너무 시간 오래 끌어봐야 뭐 좋은 거 아닙니까? 나 이거는... 오클라로 반자사 좀 미리 돌려놔도 되니? 반자사요? 어, 오클라 반자사 돈 벌어놓고. 에이, 그건 야매죠. 아이고 행님. 반자사가 이거는... 있네요? 저도 좀 반자동사냐. 나눠주... 나눠주... 클릭만 해놓고 나. 아. 저기 체리님 한마디 해달래요. 네, 화이팅이요. 아, 나 미치겠네. 잠깐만. 이거 아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어요. 제가 원래 그 저는 다 카톡을 알고 있잖아요. BJ분들 전부 다. 근데 서로서로 모르시잖아요. 네. 그 이런 뭐 상의 내용이나 공지사항 같은 거를 단톡방을 제가 예. 오픈 카톡 만들어 두세요. 그게 뭐예요? 카톡 몰라도 오픈 카톡 만들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링크만 알면 엄청 간단한데. 오픈카톡이 컴맹이라서 아마 모를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만들어주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방법을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만들까요? 나 몰라. 그냥 단청. 아 그건 해결된대. 원래 오늘 그 링크를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링크는 그 방장만 알고 있어요. 그안 알려주면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지. 네. 우리밖에 없는 거지. 어 그거 괜찮네.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뭐 저기 어, 그러면은 프로필 사진이랑 이런 거 다 뜨는 거예요? 안 떠요. 아, 안 떠.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 몇 개 골라서 하는 거예요. 어, 고민 끝인데? 됐네. 네, 카톡도 안 알려주고 그냥 오픈 카톡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렇지, 익명성이 그렇지. 좀 보장돼서. 굿. 그거면은 그러면 체리님이 저한테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다 떠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만들어서 링크 보내드릴게요. 예, 그리고 뭐 이제 회의 내용 거기다 올리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원래 오늘 낮에 제가 단톡방 초대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총이가 말리더라고요. 여자분들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 배웠어요 한 가지. 그래서 초대를 안 했었어 아침에. 아 저기. 이래서 땡겨가 솔로구나. 예? 그래서 솔로였어. 아,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있을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해야 된다 그랬지. 그렇게 바로바로. 그만 맞아. 저렇게 말했어요. 진도 빼지 말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단도직입적으로. 했을 땐 그렇게 했는데 야 내가 뭐가 되냐 아 좀 조심 어 조심하자고 저기 어 그 섬세하게 하자고 그랬었죠. 좋은 거 같아. 아 근데 그런 게 있었구나. 나 처음 알았어. 아 그러면 우리 단톡방도 그걸로 팔걸. BJ 땡겨 방송 그 단톡방 있거든요. 그걸로 팔걸. 형 욕 엄청 쓸 텐데. 어?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이따마 막 욕 난무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어 그래 그럼 지금처럼 하고 자 또 네. 하실 말씀 있는 분? 난 없음 일단. 저도 없습니다. 딱.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로란판 할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모인 김에 로란판 할까? 아니 저 술 마셔야 돼. 로란판? 체리님 다이아래요 형. 아 네 저 그 저 드려도 돼요? 그 뭐지? 지금 같이 모여서 예. 그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뭐 2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저는 여성 BJ분들하고도 전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갖고 그냥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체리님하고 답별님하고 셋이서 이렇게 같이 합동방송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것도 이제 좀 자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한 목적도 되고 저도 서로도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여자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답변 도배 축하드립니다. 봐봐 이렇게 다 동지에 느끼는 거야. 어? 아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아. 뭐 체리님이랑 답변님만 괜찮으시면 아 그러고 싶어요. 쇼미가 알아서 주도하면 되지 그거는. 네가 이제 거기서 대빵이니까. 아 그렇기는 한데 또 네. 여자 사이가 그게 오묘하면서도 그게 되게 그건 네가 여자끼리는 말 못할 그런 좀 애매함이 있지. 이모님이 조율하시면 될 것 같아. 아 이모님이 하신대. 나 할아버미니? 나는 뭐야? 넌 그냥 영감. 나이 얘기 그만하시죠. 나 우울해 요즘에 하지마. 나이 얘기는 안 했어. 숫자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우리. 아무튼 뭐 좋은 그런 거 같고 그거는 이제 우리 여자 BJ분들께서 아니면은 여자분들끼리는 따로 알려드려요?
단톡? 아니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서. 알아서 하죠. 그럼 우리 남자 BJ 분들끼리도 알아서 우리끼리 합방하는 걸로. 아니 저희 따로, 아니 저희 각자 저희. 어우 싫어. 어우. 나 외롭다니까. 인생이 그래 그래라. 혼자 하지 마. 원래 인생은 어? 야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서 죽을 때 혼자 죽잖아. 독고다이. 원래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그래. 야 너 죽을 때 손잡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 독고다이. 그렇지. 너 형이. 예. 아니야. 예 형. 아 내 캐릭터 귀서 먹고 싶다. 아. 저렇게 그 땡겨가 코르 후빈 마이크를 체리가 가져갔다는 거지? 아직 안 보냈어. 아직 안 보냈어요. 맞다. 아, 맞네. 그때 그거 코 한번 후볐던 거네. 코는 안 후볐어. 어? 그때 그 사진이 있는데.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내 이 생각을 못 했네. 아우. 어우 깔끔해라. 어우. 뭐지? 내가 이 생각을 못 했네. 체리님 이거 보내지 말까요? 아니 그 스펀지만 바꿔줘. 스펀지만. 스펀지 잃어버렸어요. 저기 정모 갔다 와가지고. 아 저 마이크 체리님이 받기로 했어요. 저 마이크? 네. 체리 방송에서만 지지직거려가지고. 아이고. 저 마이크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물려줘? 이거 3만원인가? 45,000원. 오빠가 사줘라. 무슨 아, 나 30만원 하는 줄 알았네. 한나 저거. 아니, 물려준다길래 한 30만원 하는 줄 알았네. 별풍 환전해. 어쩌겠어. 야, 그거 동생. 내 돈 아니야. 아니야. 매니저들이랑 나눈단 말이야. 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어허이. 오빠가 대표로.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체리님한테 새 거를 보내줄 테니까. 나 샀거든. 응. 너네들이 돈 모아서 내 거 사줘. 수고하십시오. 끝.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스카이프가 막 끊기는 것 같은데 아까 뭐라 했어? 아까 잠깐만. 저 담배 피고 왔는데 뭐야? 잠깐 뭐 얘기한 거 있어요? 저 잠깐 맥주 타임. 뭐야? 뭐 한 명씩 없어져 자꾸. 아니 뭐 할 말 있냐고. 일단 카카오톡 되면은. 형 나 종료 버튼 누르고 싶어. 왜? 응? 아니야. 아 고생했어. 오늘 사회자 뉴레님 고생하십니다. 아 근데 그거 하나만 알아. 그날 이거 누르면 다 튕겨. 아 어, 맞아. 아 너 그래서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있구나. 집엔 있지. 아 저기 그 딴 게임도 못 하고 있구나. 게임은 열심히 하고 있어. 아 그래? 뭐야 괜찮네. 다음부터는 토크온을 하자니까. 아 그 토크온 하자는데 스카이프 괜찮는데? 아니 토크온은 토크온은요 형 그거 엄청 끊겨요. 끊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말이 잘 안 들려요. 네. 음질 자체가 달라요. 스카이프랑 비교하면 안 돼. 스카이프가 제일 나아. 음질은 스카이프가 낫긴 한데 토크는 말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예, 스카이프도 이거 잘 봐보면 스카이프도 보여요. 이거 보여요. 보여요. 아, 근데 이거를 사진을 지금 답별님이 그 실사로 해놓으셔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못 내리는 거야 지금. 보여요 스카이프도. 내리면 되죠. 응? 저처럼 워그레임은 해요. 아, 답별님 그거 사진 없앴어요? 아, 잠깐만요. 유래님 실사 사진 아니었어요? 어. 에? 제 사진이 들어오면은 끝내주죠. 근데 이거 사진 어떻게 없애요? 어떻게 어? 올리셨는데? 어쨌네 없앤.. 어 아니네? 그거 도구에 들어가서 훈련이 들어간 다음에 도구가 아닐 텐데 이 도구에 들어가서 옵션에 들어가서 일반 설정에서 내 사진 변경 누르면 돼요. 여기 스카이프 봐보면요 프로필에서 내 사진 변경이 있어요. 네? 아니 방금 총리가 말한 거대로 하면 되잖아. 아, 내 사진 변경이요? 네,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봐보면은 스카이프라고 있는데 보이세요? 네. 여기 프로필 내 사진 변경. 나도 답별님처럼 저렇게 눈 크고 귀엽고 싶다. 손가락 길고. 아, 네. 잠깐만요. 뭐지 방금? 이렇게. 아니, 손가락도 짧고. 그럴 것 같아. 야 여자다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놀리고 그래도 답별님 되셨어요? 형 가만히 있잖아.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빙벽슬밖에 못 쳐요. 막 2번
눌러서 뭐 Q 눌러라 뭐 해라 이제 손가락 짧아 이래. 안 없어져요? 잠시만요. 아직 안 없어진 것 같은데 유래 거 보니까. 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일남 아닌 것 같아. 아. 아니죠. 아, 나는 그럼 뭐. 아, 몰라. 저는 키워 보면은 뭐. 아 형 저 인력 키워 봤잖아. 일본 일이 겪고 봤잖아. 아, 일남 1년 망했어. 난 빈벽의 저주인 것 같아. 이거는 조선이냐 대만이냐야. 조선과 대만의 싸움이 될 거야. 중국 무시하냐? 야, 중국 무시하냐? 아, 야, 야, 말을 잘못해. 중국이냐 조선이냐의 싸움이 되는 거지. 야, 13년에 어떻게 조질까요? 내공을 쓰는 거지 여기서. 대만은 나라는 나라가 좋은데 한 명밖에 없으셔서 좀 안타깝네요. 아니야, 내가 볼 땐 조선이 1등 할 것 같아. 와, 나 이건 솔로여갖고 1등 해야겠다. 다들 1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남자 친구 구상을 처음 하는 형이님을 모시고 내가 1등 한번 해볼게. 아 근데 형 형이 게임 잘해요. 게임 센스가 그러니까. 있어. 저번에 빙벽 치는 거 보니까 다른 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형아 근데 그 지식이 만약에 잠깐만 은랑군 형님 어? 아까 그때 형이님 이거 땡겨 형이랑 합방하는 거 보셨어요? 봤지. 그 빙벽 소리 치는 거 보셨어요? 아니 빙벽 소리는 못 봤어. 그 막 그 빙벽이랑 그래, 세 겹 네 겹은 되더라. 세 겹 네 겹이요? 그렇게 어. 치는 거 아니에요? 한 20겹씩 치던데. 빙벽 스킬 하나도 안 쓰고. 야 내가 치면 돼. 내가 치면 되지. 아 형이 빙벽 치시고 형이가 딜만 하면 되겠구나.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내가 할 것 같아. 에힘 그리스도님 여신이지. 어 형이 가르치다 빡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답별님이랑 나랑은 저기 길 잃어버려가지고 헤매고 있고. 내 생각에 일본은 그냥 두 분 다 조용할 거야. 나 어, 나는 한 말도 없고 평화를 유지하시는 부처님이 계신 한숨만 쉬고 있고. 상디는 형님 외로워요. 형님 외로워요. 이 말만 계속 하고 있지. 그거 나바바바. 나 진짜 일리 없어. 한 20분 될 거야. 나 IMF 스키고 저거 다 망했어 들어야지. 잠깐만 이거 근데 아... 순서 안 적어놨잖아. 내 이거 방송 키는 순서 땡겨 조남 조녀 일남 일녀. 아 이거 순서대로 대남. 매치해야겠다. 아 그대로 곡적은 때로 플루시님 이거 기준 만약에 정하고 1위 했을 때 뭐 상품이 있어야 그래도 할 말이 나지 않을까요? 꼴찌가 번 돈을 1등이 가져갈 거야. 그렇죠. 와 그거 쾌감 엄청나더라. 내가 무자본 많이 봤잖아. 와 엄청나 진짜 바뀌셨네. 뭔가 이렇게 알 한 번 딱 뜨면 160, 와 진짜 환장한다 진짜. 지금 딱 그림이 한 시간만 3천만씩 벌면서 딱 그림이 보이는데. 재밌을 거야 진짜 여러분들. 아 이 컨텐츠 재밌어. 이게 되게 좋은 게 여러분들 시즌 1이잖아요 시즌 2에서는 똑같이 1레벨짜리로 키우고 방식을 바꿔도 돼. 키우는 성장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적으로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다니까. 봐봐 24시간 방송하면요 이거 안 돼요. 저는 집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어디 가서 봐서. 아니 나는 집으로 나왔고 자영업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저는 컴퓨터가 못 받쳐줄 것 같아서. 다 PC만 가서 저처럼 방송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 이하 동문. 저도 PC방. 네 여러분 컴퓨터를 그 PC방 비는 PC 엔지니어 이용해 주시고요. PC방 비는 땡겨형이 대준답니다. 다른 분 나 돈 없어. 다른 분들 빨리 광고하세요 여기서. 나 만약에 다른 분들 방송 가면 내 광고만 하고 있을 거야. 나는. 여러분 아, 방송 나 근데 없어. 대남 키우기 싫은데 아 좀 그런데 잡이 없어. 아 보게 겨운 소리 하고 계시네. 아 보게 겨운 소리 하고 있네. 아 저 또 왜 또 대남이야 내가. 내가 왜 또 대남이야. 중남이시죠. 저 어차피 외로운 거 혼자 일남 키우면 안 돼요? 오 나 갯노 땡겨 한번 느껴볼래. 오 지금 체리님을 두고 두 남자의 뜨거운 우정이. 아니 어, 저 두 분이 대남 대녀로 옮기고 나 혼자 이제 일본. 아 어 그래도 되죠. 안 되죠. 체린이 갑자기 바빠꾸기. 목소리가 안 되죠. 대녀는 좋죠. 안 됩니다. 뭐 저를 버리는 거예요?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입니까? 어 일녀. 일녀로 가서. 넌 중국녀. 체린이 인기 폭발인데. 일녀 중녀. 그냥 가면 있어야겠다. 어 연차님 어서 오세요. 그냥 겁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냥 겁나. 근데 나는 내가 천재인 것 같아. 난 진짜 방송 천재야.
이런 컨텐츠를 생각했는데. 아, 방송 준비할 겸 나가볼게. 일단은. 네, 음란군행님 방송 준비하시고. 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재미있었고요. 이따 네. 12시에 시작하는 음란군의 심야 거상 방송 모두 많이 바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2시에 시작하니까 추천 누리도 편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광고는 하는 겁니다. 뿅. 98.9MHz. 네. 자, 여러분들 오셨고요. 다른 분들도 한 마디씩 해 주시죠. 방송 뭐 어떤 방송 하고 있고 뭐 몇 시에 주로 하고. 아까 했지. 아까 안 했잖아. 아까 나이만 말했네. 무슨 무슨 방송 무슨 방송 한다고 다 얘기했었는데. 나도 했는데. 그랬나? 저 망창이. 예, 일단 저는 상디고요. 저는 거상 방송 위주로 하고 있고 뭐 땡겨형이나 은낭군형님 방송 없을 때 거의 저녁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대를 말해주라. 예. 네. 뭐 두 번 세 번 말하는 거 보니까. 땡겨형이나 은낭군형님 방송이 없다. 그럼 상디 치면 무조건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러주세요. 예. 그렇죠. 네. 제 저는 유래고요. 빵기형이 안 하고 있을 땐 제가 마시멜로다. 자, 다음 분 뭐. 형이 콧바람 소리 장난 아닌데? 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승희님이에요. 네, 죄송해요. 내가 여기 승인문이라 해놓고 가로 열고 을랑 오빠 이래서 여태까지 지금 뭐 했니?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제 바꿨어. 상디를 바꿨어. 자, 이제 소개하신 분들은 한 분씩 나가주셔도 됩니다. 그 우리 체리님은 그 단톡방 파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카톡 봐주세요. 아, 지금 파셨어요? 네.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 그거 나 처음 알았네. 와, 개 신기하다. 문명의 혜택을 받은 체리가. 아, 체리님 나 이거 배경화면 웹툰 아니에요? 네, 그냥 해놓을 거 없어가지고. 맞죠. 그렇죠. 아, 아, 네, 제가 웹툰 매니아라서 보니까 반가워.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끕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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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15일에 뵙시다. 네. 오늘 방송하신 분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